저희는 또 증시의 각을 한번 재러 가겠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십시오. IRP는 신한금투와 자산관리는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IRP. 네. 아, 뭐 하나 붙었네요 또. IRP는 신한금투와 그리고 자산관리는 네. 네, 이제 제가 살만해진 거죠. 네, 2000포인트 오고 하니까 이제 숨 좀 네. 쉬는 거죠. 네. 네. 사실은 지난번에 네. 했어야 되지. 뭘요? 1500, 1600 대 자산관리는 증시각도기야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땐 또 못했죠. 네. 덜 맞을까 봐. 그렇죠. 그것도 네. 있고. 그렇죠. 저도 쫄았고 뭐 그런 거죠. 네. 항상 자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말씀드리는 거 연장선상에서 자꾸 제가 이제 현금 얘기를 조금 하니까 네. 이게 오해가 있어요. 현금 100%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 정도쯤 되면 어제도 이제 굉장히 많이 오르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미친 듯이 오르는 종목들, 네, 미친 듯이 네. 오르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경계심을 슬슬 발동을 해야 돼요. 근데 자 보세요. 이번 장이 얼마나 재밌고 웃기느냐면 한쪽에서는 이게 영원히 갈 것처럼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쪽 시장은 앞으로도 무너질 거야라는 게 이게 지금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죠? 뭐 코로나 아직 사태 끝난 거 아니야? 웃기지 마 하고 막 거기 토를 달아요. 많은 사람들이 너가 코로나를 알기나 해? 근데 우리는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주식시장은 선행성이다. 네. 네, 선행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아주 신규로 오신 지식인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지식에 근거해서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다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계속 이렇게 한쪽에서 열광이 나면 마음이 휘떡 뒤집히는 거죠. 네. 휘떡 뒤집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고점 징후 중에 첫 번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버리지라는 단어가 들릴 것이다. 예, 레버리지. 레버리지라는 단어가 들리면 그때부터는 경계심을 가드를 좀 많이 올리기 시작해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네. 네. 지금은 중립 구간에 들어온 거예요. 중립 구간에서 살짝 그 뭐지? 공격적인 포지티브 상황으로 넘어오기 시작한 정도예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그 정도니까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더 지나면 훨씬 더 이게 커질 겁니다 분명히. 근데 네. 이제 여기서 하나의 우리가 예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자 개중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아무것도 수익이 안 난 분들은 불행하지만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고 그 개중에 이제 수익이 난 종목들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쯤 되면 네. 그러면 그리고 방송을 쫓아오신 분들은 분명히 갖고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강조했던 놈들 중에 신고가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업종에서. 네. 그러면은 그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부 현금화를 하는 게 나쁘지 않은 이유가 현금을 계좌에 좀 들고 있으면 시장이 조금 더 냉정하게 보여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현금을 전부 몰빵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냉정한 판단이 잘 안 되는군요. 올인이니까 올인이지 방향도 올인이어야 돼. 무조건 오르는 것밖에는 나한테 길이 없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이제 현금을 좀 들고 있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그 작은 현금이 나를 균형 잡게 해줘요. 시각에 대한 균형추를 네네네. 맞춰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 먹은 거 왜 못 팔아? 먹은 거 팔 수 있는 거지. 물론 이제 좀 우려되는 건 이런 말을 하면서 자꾸 단타를 조정할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주식 투자는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원칙에 대해 따라서 투자하신 분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응원하고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목표 수준의 가격이 도달을 한 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근데 현금이 하나도 없다면 현금 마련을 좀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심한 경우는 어느 정도 경우가 있냐면 아무리 팔아도 현금 비중이 늘지 않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리 팔아도 현금이 늘지 않는다니 주식이 그만큼 올라가 버리니까 예, 주식이 빨리 올라가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양이다. 아니 정프로 아, 그런 경우를 당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100만 원씩 갖고 있는데 네. 한 30만 원 팔았어요. 근데 현금 비중이 왜 안 늘어? 70만 원 갖고 있었던 주식이 네. 100만 원 돼버린 거죠. 100만 원 다시 된 거죠. 네. 아. 네, 그럼 현금 비중을 줄죠? 그 사람 누굽니까? 아, 있어요. 왜 없겠어요? 요즘에 이 호황되는 주식들 몇 종목만 갖고 있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비중적으로 어느 종목만 갖고 있으면. 뭐 네. 그런 거지. 뭐 카카오, 네. 네이버 뭐 이런 거. 하고 반도체 관련 주식들. 그다음 뭐 바이오는 별로 없더라고요. 2차 전지 그렇죠. 2차 전지 이런 쪽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난주에 메리츠 증권의 이진우 연구원이 재미난 분석을 했어요. 오늘은 네. 미국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어제 하루 쉬었죠. 네, 메모리얼 데이. 메모리얼 데이 현충일이었죠. 네, 네. 그래서 뭐 간단한 지표들만 확인을 해 보시면은 그 달러는 아주 소폭 올랐고 그다음 제일 안 좋은 건 위안화예요. 아, 이거 위안화 큰일 났어.
왜? 계속 가격이 약세예요. 약세? 네, 계속 약세고. 안 좋은 건데. 예, 그리고 이제 김효진 연구원도 지금 미중 간에 이제 환율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살짝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이게 계속 가면 원화가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네. 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다른 것들을 보면 유가도 살짝 좀 오르고 해서 네.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주식시장은 안 열렸지만 유럽 시장은 꽤 많이 올랐어요. 혹시 유럽 지표가 띄워질 수 있으시면 있으시면 한번 띄워주시면 네. 좋겠는데요. 유럽 증시는 그 영국이 휴장을 했습니다만 영국을 제외하고는 꽤 상당폭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독일은 무려 2.87% 올랐고요. 프랑스는 네. 2.15% 올랐고 유로스탁스 50은 2.27%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본다면 한국 시장은 어제 2000선에 바짝 다가섰는데 2000선을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물론 어제 좀 반영을 했습니다. 선반영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네. 볼 수 있죠. 저녁에 시간을 마련해 주면 자동차 특집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하기로 네. 했으니까 네. 지난번에 살짝 장주 갔다가 네. 아, 종가 네. 기준으로 하는 날 그 주에 합시다. 네, 저녁에. 하시죠. 네, 내일은 제가 사내 네. 강연이 있어서 좀 힘들고 네. 네. 다른 날 잡아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진우 애널의 이야기를 보면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PER로 따지면 미국도 고점이고 한국도 싼 게 아니에요. 2000포인트도 안 왔지만 네. 왜냐하면 EPS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EPS 즉 주식시장 총량의 EPS가 130조 정도 됐을 때는 그 뭐 14배 하면 금액이 얼마예요? 빨리 한번 계산해 보세요. 1700조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30조 곱하기 14? 네네. 그러면은 뭐 1700조 이렇게 네.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이제 1400조니까 앞으로도 올라가게 한 2, 30%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2400, 2500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100조 미만으로 떨어질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100조라고 쳐줘도 14배면 지금 1300조예요. 1400조 가까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미 다 온 거예요. 고점 부근에. 그러면 비싸요. 그러면 지금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건 과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PER 기준으로. 그래서 그래 이게 맞는데 아 이게 조금 이상한데 아닌 네. 것 같은데 아 이거 분위기 보니까 조금 더 올라가고 돈도 많고 막 이래서 고민을 했잖아요. 그리고 유동성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이게 호황을 이끌 것이다라고 예상했고 그 예상대로 지금 시장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이준우 연구원이 PMR이라는 거를 끌어왔습니다. Price to Money Ratio라고. 그러니까 뭐냐 Money Ratio는 무슨 말이냐? 머니 그게? 네, M2야. 네. 아. 네, M2 양에 대비해서 시장이 얼마냐 이거를 아. 분석을 한 거예요. 유동성 대비 시장이 얼마냐. 맞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겁니다. 바로 네. 그거예요. 역시 빠르시는데요. 네. 그래서 그 평균이 얼마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평균은 1.44배예요. 그게 그동안 1996년 이후로 따져보면. 아, 네. 근데 지금 유동성 총량, 유동성량 뭐 MGM 프락시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기준으로 보면 시가총액 1.04배예요. 아직 훨씬 더 많이 가야 되네. 그렇지. 이걸로 네. 따지면 40% 가야 되는 거야. 그래. 오, 2800. 어우, 흥분돼. 그 정도를 더 가야 된다는. 경기만 보지 말고 유동성도 보라는 얘기지. 네, 유동성. 그러니까 해석이 잘 안 되거든, 사실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시장도 지금 너무 비싸다라고 하는데, 시가총액 그 부동산 자금 대비 주식시장 비율은 1.15배예요. 근데 90년 이후 평균 1.49배. 그러니까 얘네도 한 30% 정도 공간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근데 저 그 부분에 이제 미국 시장 입장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빵으로 대변되는 그 대형주들이 이거 1.4배를 채워줘야 되느냐, 아니면 너덜너덜해진 은행주들이 올라와서 이걸 올려야 되느냐 하는 고민은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상위 종목들은 가격 부담이 좀 분명히 있는 거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은행주들이 워낙 시가총액 비중이 크니까 얘네들이 올라와서 채운다면 미국 시장은 정말로 금방 목에 찬다. 그 가치 비중으로 따져 보면 네. 뭐 그렇게 보여주고 한국은 유동성 대비 좀 여유는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유동성만 보면 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계속 꾸준히 올랐는지 저는 이해가 돼요. 지금 살짝 넘어왔는데 주식시장이 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외국인들이 뭐 조단위로 막 팔아도, 다 때려 팔아도
괜찮아. 아, 그 정도 쯤이야. 뭐. 한 10조. 아, 괜찮아. 우습지.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다 받아내고 올라가잖아요. 그만큼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고, 그것이 부동산 시장에서 그렇게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던 것이니까. 평당, 아니, 평당이 아니라 한 가구당 20억대는 아파트 500가구는 1조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1조야, 10조야. 1조 아니에요? 네. 1조지? 네, 1조죠. 네, 네. 네. 한동이 1조죠. 그러니까. 네. 아, 이거 뭐. 뭐 1조 정도야 뭐 그까이 거 뭐 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평생에 그 돈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깔고 앉아진 게 쫙 동으로 둥둥둥둥 세워져 있는 건가요? 네. 하여튼 유동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네. 그 나중에 저녁에 할 내용들의 일부를 살짝 뭐라 그러지? 이걸 뭐라 그러지? 예고편으로 보여드리면 어제 네. 그 우리 그 권 기자님께서 들어보니까 이제 배터리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뭐 전고체 얘기를 했는데 전고체는 먼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뭐 먼 얘기 맞고요. 근데 지금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배터리를 읽으면 배터리가 안 읽어져요. 네. 네. 그래서 배터리 시장이 지금 대요동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LG화학이 1등으로 치고 나갔거든요. 왜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다 테슬라 때문입니다. 네. 지금 테슬라는 지금 올해 연산 기준으로 대략 한 100만 대까지의 생산 캐퍼가 될 것 같고요. 네. 독일 공장하고 중국 공장까지 완전히 다 완공이 되고 추가 공장 건설까지 완공이 되면 내년도에는 100만 대 연산 100만 대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기 얘네는 없어서 못 팔지. 만드는 쪽쪽 팔리고 있잖아요. 대기 6개월 걸리고 있잖아요. 4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 네. 그러니까는 없어서 못 파는 거지 있으면 팔린 거니까 100만 대든 200만 대든 지금 다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배터리는 어디서 나올 건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LG화학 1등하고의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네. 테슬라가 지금은 LG화학 거 안 쓰죠? 원통형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 굉장히 네.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나라 LG화학은 각형 파우치형의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SDI도 마찬가지고 어제 뭐 SDI 각형 얘기를 했는데 각형 파우치에서 LG화학이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가 채택한 건 뭐냐면 막대 전지 우리 AA 사이즈 같은 거 있잖아요. 건전지. 건전지. 네. 건전지. 네. 건전지 큰 거. 21700 20 1mm에 아 21700 맞지? 21700. 네. 네. 기존에는 18650. 18cm에 65mm. 아, 65. 그런 뜻이구나. 예, 예. 18 지름에 65mm. 아, 650mm인가? 네. 아, 그렇고 그다음에 21mm에 700. 짜리를 조금 더 커진 거를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얘네 전략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가장 싼 에너지원 가장 싼 에너지를 원한다. 즉 가장 싼 건전지를 원한다.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건전지를 원한다는 게 네. 얘네의 주요 포커싱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통형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각형이라든가 파우치형을 얘네가 썼다면 한국 2차 전지 회사들의 전 세계적인 전지 헤게모니는 아주 강력해졌을 겁니다. 그럼 주가가 얘네들을 성장주 밸류를 받아야 돼요. 물론 지금도 좀 받고는 있지만 상당히 큰 성장주 밸류를 받아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새로운 시장의 뭐랄까 최선두 주자니까. 네. 그리고 대체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애플을 소환을 하죠. 애플이 올해부터 뭘 하겠냐고 했냐면 LG 디스플레이 OLED도 쓰고 BOE의 OLED도 쓴다 그랬어요. 네. 무슨 말이에요? 삼성전자에 의한 종속적인 수급 상황들을 개선하고 싶은 거죠. 그죠? 탑 메이커로서 벤더들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요리를 하면서 단가를 자기가 원하는 가격대로 만들어서 후려쳐가지고 그렇죠. 낮은 생산 단가를 이용해서 그걸 통해서 자기의 마진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고 점유율을 늘리겠다는 전략이에요. 네. 네. 똑같습니다. 테슬라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원통형을 쓴 거는 이게 가장 오래된 배터리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매우 높아요. 만들기가 쉽죠, 그거는. 그렇지. 생산 효율이 높아요. 오랫동안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러면 네. 테슬라가 돈도 많겠다. 네. 멕시코 같은 데다가 배터리 회사 하나 지으면 되잖아요. 배터리 원천 기술은 있어요. 네. 자, 거기 이제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네. 역시 정프로님이
역시 자동차 전문가답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찍어주신 건데, 사실 이렇게 되면 제가 요 앞단까지 네. 얘기했을 때는 뭐가 되냐면, 와, 우리나라의 2차전지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가 세계 최고의 그 배터리 회사가 되어서 와, 저 우리나라의 새로운 그 어떤 성장 동력, 반도체에 의한 성장 동력이 분명하겠구나라고 했는데 네. 각형 파우치형이 배제되고 원통형이 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누구나 할 수 있어. 파나소닉도 할 수 있고 뭐 그 옛날에 다른 만들던 애들도 할 수 있고 중국 애들도 쉽게 진입할 수 있고 워낙 뻔한 기술이고 보편화된 기술이기 그렇지. 때문에 백셀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백셀은 그 메이커 이름이죠. 아, 제품 이름이죠. 네. 넘어갔어요. 네. 네. 그래서 하여튼 네. 그런 상황이니까 헤게모니가 제조업체들한테 안 오는 거예요. 그럼 테슬라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게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쌓았던 업력에서 깨일 수 없는 거는 뭐냐면 수율입니다. 제조 방식과 수율.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쉽사리 테슬라가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천 기술은 가지고 있어요. 얘네 지금 맥스웰 요번에 원래 5월 지금 말에 배터리 데이라는 걸 하려고 했어요. 배터리 데이? 예, 네, 배터리 데이를 하려고 테슬라 했어요. 테슬라 배터리 데이. 예, 네, 무서운 애들인데 배터리 데이를 하려고 했고 그걸 가지고 맥스웰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전극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맥스웰을 인식해서 건식 그 흑연을 이렇게 감는 기술을 선보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보증 마일리지가 100만 마일리지로 100만 뭐지? 걔네 마일. 100만 마일. 100만? 100만 마일 마일리지로 보증 마일리지가 바뀌는 그 거예요. 배터리는? 네. 어마무시한 거죠? 네네네. 네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100만 그럼 마일이면 한 뭐 150만. 160만 키로. 160만 키로잖아. 네. 와. 네. 엄청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고 얘네가 했는데 지금 한 달 미뤄졌어요. 한 달 미뤄졌는데 그럼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회사의 정용진 애널은 정용진이에요? 정용진입니다. 아, 용진. 네네. 정용진 애널은 제가 그래서 이거 야 우리나라 회사를 다 완전 그지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큰일 난 거 아니야? 너무 걱정된다 했더니 이번에 LG화학의 마진이 좋아졌어요. 그 2차 전지 쪽에서. 이유는 원통형 배터리 때문이다. 점유율도 좋아졌지만 네. 네, 세계 1위로 치고 나갔지만 그래서 왜냐? 그 수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얘네가 만드는 원천 애플도 똑같잖아요. APM 원천 기술도 가지고 있고 걔네 디스플레이도 원천 기술 갖고 있고 여러모로 다 원천 기술 갖고 있어요. 그렇지. 지네가 못 만들어요. 우리처럼 잘 만들 수 없으니까. TSMC한테 맡기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네네. TSMC처럼 잘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이미 그 간극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제가 걱정했던 건 뭐냐면 시간 다 됐네. 2차 전지 회사인 우리나라의 LG와 삼성 SDI 이런 회사들이 TSMC 모델로 갈 것이냐 네. 또는 폭스콘 모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더 밑바닥의 그 중국의 제조회사 수준으로 갈 것이냐 도대체 위치는 어딜 것이냐 라는 게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저희 네, 네. 이 자율주행차를 공부해 보고 나니 답이 나왔어요? 네? 답이 나왔어요? 뭐 조금 더 자세히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대략 폭스콘과 TSMC 사이 어디 즈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네. 그렇겠죠. 사실 폭스콘만 돼도 어느 정도 마진은 확보가 되잖아요. 근데 TSMC 정도면 이건 접촉. 그러니까 단순 위탁 생산 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이 설계 네. 동향을 가지고 지들이 알아서 네네. 그 회사 중간 어디. 네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현대차하고 삼성 SDI하고 만났다고 삼성 SDI의 뭐 전기차 시장 폭발 웃기는 얘기 아직까지는 미안하지만 2020년부터는 오케이. 지금은 아니고 2020년이 지금 올해잖아요. 2022년. 죄송해요. 2022년부터는 괜찮은데 지금 예를 들자면 지금은 압도적인 캐퍼 증설과 캐퍼를 끌고 가는 애들은 테슬라고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단어를 하도 잘못 말씀드린 다들 찰떡같이 잘 알아듣으시다고 패스트 팔로우를 해야 돼요. 한국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한국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방법이 테슬라를 없어요. 빨리 따라가야 된다. 네, 그거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녁에 나중에 시간이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따라가는 주체가 뭐예요? 현대차나 기아차가? 그렇죠. 아니면 다른 테슬라 같은 누구든지 누구든지. 근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폭스바겐도 지금 ID인가 그 시스템에서 지금 만들려고 돈 정말 갖다 쏟아 부었어요. 안 되는 안 거예요. 돼. 소프트웨어에서 트러블 나서 안 돼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자동차 특집을 하면 제가 한번 이게 왜 중요한 사항이고 미래 투자에서 얼마나 중요한 전략인지에 대해서 아니 그
그 상황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재미 없을까? 아 재밌죠. 하지 말까? 아, 자 일단 2천 포인트나 갑시다. 네. 2천 포인트. 네? 2천 포인트. 네. 진짜 네. 갑시다. 네. 네. 종가 기준입니다. 네. 자 함께해 주신 우리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